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뤄보는 건데요. 우선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그라디언트와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을 하고요. 그림자 효과를 이펙트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리본 모양의 배너 브러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캐릭터를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자, 이 도구와 펜툴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익혀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2급의 2번 문제에는 브러쉬가 두 종류가 설정이 됩니다. 자, 웰컴 투더 정글 아래에 브러쉬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그리고 해피 사파리는 문자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위아래 분리한 후에 색상을 지정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우선 파일의 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스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입력하고 컬러 모드는 CMYK 설정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현재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 표시되죠.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레이아웃 설정할 안내선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실제 시험장에서 저장하는 경로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는요, 내 PC 문서를 클릭하시고요, GTQ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 번호 다시 성명 다시 2라고 설정을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가 뜹니다. 버전은 확인을 해주시는데,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됩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패널은 도구 패널에서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선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둥근 사각형의 중심점이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위스는 50, 하이트는 60, 코너 레디우스는 17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우선 스트로크 색상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설정과 색상. 컬러 패널 꺼냅니다. 자, 이 제목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확장되는 정도가 다르죠? 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4포인트를 설정할 거고요. 스트로크의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네. CYK 각각 50, 10, 10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필 칼라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고요. 자, 기본 그라디언트 설정해 봅니다. 그리고 색상 세팅하겠습니다.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컬러 패널에도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K만 나오게 되면 CMYK로 컬러 모두 설정을 여기서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 컬러 스탑은 C10, Y10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흰색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컬러 패널 하단에 화이트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바로 컬러 스톱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YK 컬러 모드 상태로 색상이 세팅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오른쪽 컬러 스톱 클릭해 보시면 K100이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아래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칼라로 진행 방향 보시고요. 앵글도 조정하실 텐데 여기서는 앵글 0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둥근 사각형을 축소된 복사본으로 만들겠습니다. 흔히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스케일 툴을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스케일 툴을 사용하는 경우와 옵셋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옵셋이라는 건 옵셋 패스를 말하는데요. 자, 프로퍼티스 하단 드래그해서 위치 바꿔보시면 퀵 액션스가 있습니다. 옵셋 패스가 있는데요. 이 옵셋 패스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와 동일합니다. 자, 빠르게 접근하실 땐 프로퍼티스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 옵셋은 이동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일 땐 바깥쪽으로 이동이 돼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주고요. 음수값을 입력할 땐 안쪽으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1.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에서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2포인트로 설정을 해서 가늘게 만들어주시고요. 점선 설정하실 땐 하단 대시 드라인에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대시는 선이 만들어지는 이 길이고요. 갭은 그 사이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시는 3, 갭은 4포인트를 입력해서 점선을 완료해 주십시오. 자, 저장하시고요. 이펙트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깥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림자 효과를 적용할 텐데 이펙트 클릭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합니다. 드랍 섀도우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 적용하실 텐데요. 이때는 여러분 프리뷰가 체크된 상태로 시험지에 최종 출력 상태 확인하시면서 이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 Y 옵셋 값은 그림자가 드려지는 거리 이동 수치입니다. 그리고 블러는 번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선 X, Y 옵셋은 2.47, 블러는 1.76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 후에도 저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작업에 전념하다 보면 저장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산을 못하고 다운돼서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저장 안 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시간 보상 따로 없으니까요. 저장 수시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리본 모양 배너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하고요. 자, 도큐멘트 빈 곳을 선택 도구로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자, 추가 브러쉬 불러오겠습니다. 브러쉬는요, 오른쪽 브러쉬 패널 클릭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겠고요. 자, 상단에 컨트롤 패널 보시면 여기에도 브러쉬 패널 열립니다. 하단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는 리본 모양의 배너 3 브러쉬를 부를 거예요. 자, 리본 모양 브러쉬는요, 데코레이티브에 있습니다. 자, 이 세부 경로는요, 시험지에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익히고 이 해당 브러쉬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스 앤 실스를 클릭합니다. 자, 이 브러쉬는 눈으로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선택이 가능하겠죠. 여기 보시면 배너 3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는 순간 어디에 기존 브러쉬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보통의 경우 라인이나 또는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대화 상자가 띄워지면요. 여기에 length는 93, 선의 길이겠죠? 자, 그리고 앵글은 0도를 입력해서 수평선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수평선이 그려졌고요. 자, 여러분이 불러드린 브러쉬, 배너 3을 클릭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트로크 컬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양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 컬러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브러쉬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하게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브러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제 원숭이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원형과 이렇게 라인 부분이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엘립스 툴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요. 위스는 16. 하이트는 14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아, 14죠. 그런 다음 필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CMY 각각 50, 80, 30을 입력하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얼굴이 될 거고요. 그 옆에 작은 타원을 그려서 귀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자,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린 다음에라도 여러분 바운딩 박스 모서리 드래그 하셔서 크기 설정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모양도 타원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겹쳐지도록 두 개의 크기가 다른 타원도 계속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필 컬러 흰색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동자는 검정색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엘립스 툴로 두 개의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릴 거예요. Alt 누른 채로 여러분 드래그 하시면은요, 중앙에서부터 그릴 수도 있죠. 네, 중앙에서부터 그릴 때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를 그리겠습니다. 선택 해제하시고 타원 형태를 상단 중앙에 그려줍니다. 네. K100을 설정을 하고요. 자, 선택 도구로 바운딩 박스가 보일 때 모서리 밖에 마우스 위치시키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왼쪽의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유는요. 좌우대칭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한쪽만 그려주시고요. 나머지는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툴 선택해주세요. 자, 그리고 선택 상태로 자, 귀, 눈 형태 있죠? 네, 그리고 코까지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과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 하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원의 중앙이 되는 거예요. 원의 중앙 네, 이 부분 자 여기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중앙에 해당되는 세로 영역 클릭하시고요.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네. 자, 대칭형으로 복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의 순서 때문에 어레인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네. 어레인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 모양 선택해서 샌드 투 백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도 이렇게 같이 선택할까요? 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뒤쪽에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무엇을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레인지를 한꺼번에 할 것인가 이거는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코 형태는 조금 더 중앙에 위치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시면서 완성 형태랑 비교하셔서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입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타원을 그린 다음에 열린 패스로 만들고요. 이 선의 속성에서 면으로 면의 속성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엘립스도를 선택하고요. 네. 자, 선택 해제한 다음에 디폴트 컬러에서 필 컬러는 None을 지정하고 스트로크는 K100인지 확인하신 후에 자, 스트로크의 두께 1포인트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열린 패스가 됐을 때 끝 모양은 둥글게 라운드 캡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그려줄게요. 자, Alt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특정한 점을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입니다. 상단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클릭합니다.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앵커 포인트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 사각형 모양 나오죠. 이때 정확하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딜리트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점과 좌우에 연결된 선들이 한꺼번에 삭제돼서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화면과 같은 열린 패스가 됩니다. 자, 스마일 입 모양이 됐죠? 네. 자, 그러면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자,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패스의 특정 부분을 변형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확대해서 볼게요. 네. 하단 중앙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키보드의 아래쪽 방향키를 몇 번 눌러서 이렇게 패스를 이동을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요. 다시 선택 도구로 면을 클릭해서 이 전체 패스가 선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패스만 선택되면 변형을 했을 때 이 패스만 변형이 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가 뜨면요. 여기에 10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레이아웃 확인하시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타원 형태를 컨트롤 눌러서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컬러에 대한 속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패스를 연결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해서 이쪽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곡선일 땐 드래그 하시고요. 자, 핸들 방향 전환하실 땐 한쪽 핸들 끝을 삭제해야 됩니다.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그려줄 패스의 길이 방향을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클릭하고 클릭. 그래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이렇게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그러면 이때 클릭해서 닫힌 패스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그린 후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점을 선택하고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동일한 색상으로요. 하단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크기하고 위치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펜툴로 팔과 다리 모양을 열린 곡선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펜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스트로크와 필 컬러를 스왑을 눌러서 교체를 해 주십시오. 자, 겹쳐지도록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릴 겁니다. 자, 이때 스트로크의 두께는 7포인트를 설정을 해 주십시오. 네. 자, 컨트롤 누르면서 패스의 모양은 여러분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컨트롤 눌러서 열린 패스를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 패스를 그리셔야지 패스가 연결되는 일이 없겠죠. 네. 연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실 때는 그린 후에 완료하실 때는 도큐멘트 빈 곳을요 컨트롤 누른 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형태도 그릴게요. 컨트롤 누르고 패스 상태를 해제해 주시고 다시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떴을 때 이때 다시 새로운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이제 꼬리 형태를 그려줄게요. 몸통에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패스는요. 웨이트는 5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끝 모양은 둥그렇게 라운드 캡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셔서
패스 편집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섯 개의 열린 패스를 함께 선택하고요.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면으로 확장하는 게 뭐죠? 아웃라인 스트로크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합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설정하겠습니다. 중간의 타원은요, 스트로크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 범위에 포함해도 무관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어레인지를 선택해서 Send to Back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손가락 형태를 만들 거예요. 네. 자, 보여지는 부분에 둥근 사각형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1.5, 하이트는 3.5, 레디우스는 2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전환을 하신 후에요. 예,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도구일 때 Alt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복사된다는 건 아시죠? 네, Ctrl-C, Ctrl-V 방법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간격을 조정해서 일정하게 복사할 때는요. 선택 도구로 Alt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나중에 쉬프트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반복하여 복사하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이 용이하게 이 세 개의 오브젝트는요. 컨트롤 G로 묶어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배치해 놓으시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위치하고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3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 오른쪽 위로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운딩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회전해서 배치를 할 텐데요. 자, 이때 아래쪽 그려놨던 그라디언트와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오브젝트와 함께 보시면서 회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 모양을 만들 텐데요. 발 형태는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발바닥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린 다음에 여러분 안쪽에 모서리 안쪽에 동그란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둥근 정도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Alt 누르면서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한번 눌러주면 간격에 맞춰서 복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오브젝트를 회전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위치하면 이렇게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 나오죠. 네, 이때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실 거고요. 네. 자, 그래서 4개 오브젝트를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룹 설정하게 되면 여러분 선택할 때 그룹 중에 일부만 클릭해도 선택이 바로 되는 건 아시죠? 네. 자, 그래서 발의 위치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선택되지 않도록 여러분 배경 오브젝트 선택하고 오브젝트 메뉴에 락의 셀렉션 단축키 컨트롤 숫자 2 눌러서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 배치하실 때도 크기가 좀 크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에 마우스 오버해서 네, 드래그 하시면서 크기 조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에 맞게 조정하실 땐 Shift 눌러서 조정하는 건 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뒤집혀진 상태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Reflect Tool을 선택을 할 거고요. 여러분 Reflect Tool로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Alt 누르고 축에 지정해서 대화상자 떴을 때 Vertical, Copy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클릭한 후에요. 이렇게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앵글도 한꺼번에 조정이 되면서 뒤집혀서 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발의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바나나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리고 중간에 점선을 지정해서 이 원숭이 캐릭터 손 모양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바나나 형태는 여러분 펜툴을 사용해서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직선 부분 있고 이렇게 곡선 형태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제 펜툴 연습 여러분 꾸준히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 부분을 그릴 때는 클릭해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곡선형을 그릴 때는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에 가깝게 점의 위치 설정해 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 앵커 포인트에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에 양쪽 핸들 한쪽을 없애는 방법 드래그 했던 점에 마우스 위치하면 펜 옆에 꺽쇠 나오죠. 이때 여러분이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클릭하고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어때요? 이 점의 위치 이동하시면서 최대한 형태에 가깝게 모양을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바나나 형태에 이제 선의 속성으로 점선을 배치할 겁니다. 네. 자, 필 칼라는 none을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C70 Y10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펜툴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하신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점선 설정해 볼게요. 네, 웨이트는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고 대시드라인에 체크해야죠. 그리고 대시는 3.
갭 간격은 2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선 간격도요, 여러분 그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최대한 가깝게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누르고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캐릭터의 손과 겹치도록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손 모양 오브젝트 그룹으로 되어 있죠. 선택하고 어레인지에 브링 투 프론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배치가 맞춰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설정 맞춰주시고요. 배치하면서 회전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제한 겁니다. 자, 추가 브러쉬 불러올 때 선택된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에 적용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해제한 후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 하단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티스틱의 언더바 잉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찾을 브러쉬는 드라이 잉크 2라고 하는 드라이 잉크 2라고 하는 브러쉬를 선택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브러쉬 패널 오른쪽 상단에 옵션 보기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썸네일 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브러쉬 형태 찾아서 바로 클릭하는 게 유리한 브러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브러쉬라면 어때요? 리스트 뷰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이름을 보이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방법 사용하십시오. 네. 자,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은요. 바로 이 브러쉬 속성을 반영해서 그릴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네. 필 컬러는 none으로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씨는 80, 와이는 100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0.5포인트로 스트로크 웨이트를 설정을 해 줍니다. 자, 이제 그리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기를 했을 때 이 브러쉬의 왼쪽 끝모양과 오른쪽 끝모양을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는 이 모양하고 같게 좌우가 같게 나오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을 때 또 다르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브러쉬 모양을 보시고요. 시작 지점을 어디에서 할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배율은 너무 크지 않게 적당히 줄여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린 다음에도 여러분 수정은 가능합니다. 네. 자, 컨트롤 S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러쉬를 두 번째 브러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펜 툴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툴 선택하시고요. 필 컬러는 넌 투명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색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펜툴 차점을 클릭하시고요. 곡선 그릴 때는 드래그. 자, 화면 이동하는 거는요, 여러분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린 패스를 오른쪽에 그려줍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열린 곡선 패스를 따라서 흐르는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타이틀 클릭해서 타입 언어 패스 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타이틀로 패스 상에 클릭해도 가능합니다. 자, 전문 툴이 있으니까요.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의 첫 부분 있죠? 그려놨던 첫 부분을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린 열린 패스 위에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자, 이때 클릭하는 지점도 중요합니다. 시작점인 패스 위치에 클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펼쳐 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한 폰트 속성 문자 효과에서 지정한 거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문 폰트는 에이리언이나 타임즈 뉴 로만이 나옵니다. 자, 폰트 철자 몇 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이 나옵니다. 이때 에리얼 볼드 설정하시고요. 글자 크기는 9포인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색상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필 컬러. 70 Y100을 설정하시고요. 자, 여기에 Welcome to the Jungle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한 후에는요. 여러분 글자의 위치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선택 도구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글자의 위치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 자, 중앙에 정렬해 놓고 자, 중앙에 있는 이 수직의 선을 좌우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위치를 맞춰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자, 투명으로 바뀌어 있는 이 선 있죠? 열린 패스. 자, 이 선에 수정을 하셔도 돼요. 이동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 선에 점, 그다음에 핸들 수정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깝게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끝에 타원 형태를 만들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타원형을 그려줍니다. 색상을 설정할 거고요. 네. 자, 이제 동일한 크기의 타원이 회전되어 배치가 되면 됩니다. 자, 회전 도구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요. 자, 회전할 때 회전의 축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서 축이 지정된 상태로 회전이 될 거예요. 네.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일정한 각도를 유지를 하겠다 할 때는 대화 상자 띄우시거나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클릭한 후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복사를 해야 되니까 Alt도 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마우스에서 손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시된 색상 C30Y60을 입력하고 설정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선 에리얼 볼드체를 활용해서 문자 오브젝트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크기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여러분이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에리얼 볼드입니다. 여기서 네. 자, 21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크기 설정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교재에서는 21포인트를 설정했는데요. 자, 실제 시험에서 글자 크기 설정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바운딩 박스 모서리
들어가실 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서 전체적인 크기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크기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자를 입력해 줍니다. 자, 대문자 고정이니까 캡슬락 눌러놓고 입력해 주시면 편하겠죠. 햇빛 사파리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네. 자, 바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으로 문자를 일반 오브젝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저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안 떠요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선택하는 반전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썼을 땐 뜨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글자의 상하를 나눌 수 있는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잠깐 완성된 상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회전되어 있긴 하지만 해피 사파리가 어때요? 위아래 이렇게 곡선형의 패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펜툴로 곡선을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선 타원 형태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글씨 선택해서 바운딩 박스 참고해서 중앙에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네, 중심점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만 있는 타원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해서 위치 맞춰줄게요. 네, 타원의 높낮이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개 선택해서 자, 가로 가운데 정렬 맞춰줘서 중앙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글자를 구별할, 분리할 선은 위쪽만 필요하죠. 그래서 아래쪽 고정점 선택해서 딜리트를 한번 눌러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와 열린 패스 한꺼번에 선택하고요. 디바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갑니다. 자, 패스파인더 사용하게 되면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룹 해제하지 않고 일부를 선택해서 편집할 때 편리한 기능이 바로 격리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위쪽에 오브젝트만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글자 위쪽, 분리된 위쪽만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화살표, 키보드 화살표 눌러서 위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면 색상. CMYK 각각 90, 30, 90, 30을 입력해서 색상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이제 격리 모드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 도구로 다시 문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10도 회전한 후에 자, 이 리본 모양 배너 브러쉬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툴 패널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내선 가리기를 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위치 바꿔줄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조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답안 파일에 전송이 되게끔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자, 내 문서 PC, 내 PC 문서 GTQ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저장했을 때 그동안 여기에 계속 덮어 씌우기가 된 거고요. 세이브 에즈를 했을 때는 대화 상자를 띄워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파일 이름, 형식 확인하셨고 저장 누르게 되면 이미 이곳에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얘를 눌러서 대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의 버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예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